인천 산골 맛집입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며칠 전에 농장에 가가지고 이 작두콩을 촬영해 갖고 왔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공장에 가서 뭘 했죠? 지금 만드는 과정을 봤죠, 이거? 맞아요. 만드는 과정을 네. 봤죠? 요거예요. 자, 요건데 요렇게 단위로 팔기도 하고 요렇게도 나와요. 요거는 작은 거. 그렇죠. 되죠? 예, 요런 1kg 단위로 하고 있고요. 네네. 여기서 나오는 제품들을 보면 자, 보세요, 여기. 간장도 사야 된다. 시골 된장. 9,000원에 8,000원에. 작두콩. 콩순이 작두콩, 참 시골 된장. 예, 작두콩, 고추장. 고추장.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것도 나왔어요. 8,000원? 올갱이 된장 해장국. 아, 네, 이것도 나왔어요. 그리고 간장 알려드렸나요? 아니요. 이야, 이게 간장인데요. 저희가 이걸 사다가 뭐를 했냐면, 닭볶음탕을 해봤어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런 된장을 했더니. 그리고, 자, 이거 보시면, 이렇게 단위로 팔아요. 이게 지금, 24,000원인데, 네. 24,000원인데, 이게 지금 행사 가격으로 20,000원이래요. 지금 여기 진천에 축제죠, 축제. 네, 보시면. 문화 축제. 이렇게 지금 비가 와서 그렇지 축제를 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오! 이게 뭔지 아세요? 요거 식혜. 작두콩 식혜입니다. 네.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여기는 또 여기 풍수장에서 농산물도 다 이렇게 해요. 오. 이게 전국 하나로마트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게. 아, 하나로마트로? 요거는 이게 네. 뭐죠? 아, 기장. 이게 기장이래요. 네. 이거 파시고요. 이게 수수고요. 이게 수수. 네. 그리고 이번에 행사 때 갖고 나온 게 네. 저기 보시면 김치. 오, 김치요? 네, 김치 종류도 여러 가지 있으니 한번 봐주세요. 잠깐 볼까요? 자, 보면 여기. 네. 총각김치. 네. 와. 그 다음에 열무김치. 와, 열무김치. 그 다음에 갓김치. 오, 갓김치. 그 다음에 깍두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깍두기. 홍순이 깍두기. 그 다음에 홍순이 배추김치. 오, 배추김치. 자, 이게 유기농 마트라든지 막 이런 데 엄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새 갓, 밤. 한밤. 네. 네. 그래서 여기 제품들이 있고, 이게 지금 행사에서 여기 보면 뒤에 보세요. 네. 참외. 어머머머, 참외예요, 이게. 네, 참외고, 여기는 고돌빼기. 그 다음에 이거는 감자아찌. 감자아찌. 저 맛집 한번 볼래요. 네네네네. 자, 요거 감자아찌. 감자아찌 한번 볼게요. 좋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참외 한번 먹어볼게요. 뭐야? 이거네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고돌빼기. 네, 감사합니다. 네. 고돌빼기도 한번 먹어볼게요. 아이고, 잘 안 찍히네요. 쌉싸라니 맛있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거야. 자, 이게. 아, 나 거기 있을 때. 여기 내놓을 찍어 내가 거기 봤잖아요. 아, 차요. 네. 선생님, 저 차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차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냥 가져가셔. 아니, 지금도 안 갖고 왔어. 아니, 안 갖고 왔습니다. 안 갖고 왔어. 분말도 있어요. 싫어, 안 갖고 왔어. 아니, 이거 얼마나. 그만 주셔, 회장님. 분말 많아. 네. 하는 김에 가가. 하도 있어요. 지금 모르는 사람 있어. 아, 요건 차. 아까 여기서 안 받았지. 이번에 행사 때 오시면 행사 가로다가 더 저렴하게 드립니다. 이 행사가 언제까지 하는 거죠? 행사가 5일부터 며칠까지 하죠? 행사가 5일까지요. 5일부터 7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싸게 팔고 있고요. 1일까지. 예, 고돌빼기. 아, 그래요? 일요일까지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다 행사하느냐고 지금 난리들이 났어요. 부담으로도. 네. 자, 여러분. 홍세장으로 오세요. 믿고 쓰시고. 네, 알겠습니다. 와. 네. 이렇게 지금 진천에 먹거리 장터가 세워지고 있어요. 제가 비를 맞으면서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먹거리 장터가 쭉 있거든요. 사람들이 우산을 써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이렇게 여기에 한번 찾아오셔서 즐거운 먹거리도 많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저희는 고객들의 건강에 최선을 다하는 산골 맛집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